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아, 나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속에 그럴 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우쿨렐레로 저희가 가져오시겠습니다. 오카리나입니다. 오카리나입니다. 아, 수제할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스테리아키예요. 근데 이게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살짝만 떨어뜨려도 깨지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속에서 이렇게 불고 있으면요. 저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그 무슨 악기냐 물어보고 가시거든요. 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네, 호흡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부르면 호흡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카리나. 이거는 우쿨렐레라는 악기, 우쿨렐레. 이거는 하와이안 악기인데요. 네, 기타보다 작고 저희처럼 체격이 작은 사람은 이거가 딱 안성맞춤입니다. 기타를 저희가 매면 키가 작아서 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악기는 작아서 좋습니다. 기타보다는 소리가 근데 조금 좋지는 않아요. 크지 않고. 이번에 들려드릴 곡목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병원에 있다 나왔었는데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사랑의 종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앵콜! 이게 툴이 안 맞아가지고 소리가 이상했어.